7번 국도 가까이 있는 부평시장. 오래전부터 국제시장 또는 깡통시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배고픈 시절 지나가고 이제는 남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 걱정해줄 정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거친 세대에게 시장의 변화는 상전벽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지은 이 집은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고향이 북한입니다. 그래 51년도에 피난 나와가지고 저 경기도 수원서 좀 살다가 55년도 여기 어릴 때 왔어요. 그 당시에는 오니까 여기가 일본 사람들, 대만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밀가루 장사했어요, 이 골목에요. 이국의 자취는 부평시장 역사를 말해줍니다. 깡통시장이라는 이름은 한국전쟁 때 생겼습니다. 미군이 먹다 버린 깡통으로 진열하고 장사해서 깡통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죠. 옛날에 주로 이제 구수불자 그게 있지. 그거 하면 없으니까. 예. 그 적어도 미군들도 뭐 보급품이 남으면 처리해야 된답니까. 그래 그 기간 내 이제 소모를 못 쓰면 그저 버릇이 버리는 게래. 그래 그 이제 우리 모모고산 이제 주석 오는 게래. 당시 가장 인기 있던 품목은 초콜릿과 미군 전투식량이던 씨레이션. 배고픈 아이들 입에서 영어가 술술 나왔습니다. 김미 초콜릿. 그럼 만약 그 하다가 MP한테 걸리다가 하면 시간 얻어 맞는 게라 불금하고. 예, 그래 어려운 시절에 그래가지고 됐는데 그때 장사한 분은 여자가 다 많아가지고 다 돌아가셨지 진짜. 이 가게 인수한 지 40여 년. 물건 귀하던 시절에는 다 잘 팔렸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저렴하고요. 좀 특이한 게 많고요. 다양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좀 높고. 남의 물건으로 장사 시작했지만 시장을 살린 건 우리 민초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 어묵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네는 유부 주머니도 있나요? 넘치도록 담아주는 할머니의 풍성한 손끝에 시장 인심이 묻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면 우리 딸내미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오는데 꼭 불려서 깊은 맛이 있어요. 갈 때는 이거 싸가 가지고 와 집에서 언니 가지고 밥만했으면 또 밥만 먹고 처음에는 미약하게 조금 했거든요. 한 십몇 년 전에 다 키워가지고 이제 정보도 없고 정보에 이거 아마 자기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드셨어요? 네. 그때 맛이랑 지금 맛이랑 어때요? 같은 거예요. 12년 전 노점상으로 시작했지만 할머니는 유부 주머니를 일본 고래 심줄 대신 미나리로 묶어 특허를 받았고 반드시 최상품 재료를 써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두 그릇도 있어요. 자기가 절실해야 돼. 내가 처음에 직업을 가졌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감정적으로나 몸으로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절실하면은 거기서 붙어나요. 65에서 77까지 인생 반전 배경에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점포가 아니라도 엄연한 자리가 있습니다. 동지낀 섯달뿐 아니라 1년 내내 인기 메뉴인 팥죽에는 정성이 휘휘 한가득. 드시고 더 드세요, 이모. 드릴까? 이모네. 예. 아, 요리 하세요. 여기. 아이고, 감사해요. 이. 오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없어요, 이기네. 진짜 안 오고 싶더라고요. 이나가서 할머니가 있으면 사무지고. 그래, 할머니 있는데요. 가서 여기. 며느리가 물려받은 지 3년 됐건만 손님들은 할머니만 찾습니다. 오뎅하고 초목김밥고 두 가지 하다가
하다가 이거를 바꿨는 게 내한테 아무도 없지.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이거를 한다까. 20년 넘게 줬어서 뭐 손가락 그냥 있나. 그러니까. 응. 언니. 운동 분이 아니시네. 응. 할머니도 찍었다? 아, 맛있어? 얘가 파서 원래 싫어하거든요. 아~ 근데 이걸 먹네? 맛있다. 드셔보세요. 그래도 여기 단팥죽에 전통에 있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나와가지고 안 놀지게 되면은 제가 한 걱정합니다. 아, 죽었나 싶어봐. 아니. 부러. 하는 보면 고맙다. 예, 예. 반갑다. 예. 할머니 건강하세요. 만나러 한다 아이가 우리는. 우리는 만나러 한다 아이가. 자. 시장에서 손님과 상인은 또 다른 가족입니다. 이곳은 녹두전 할머니 지정석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시어머니 따라 시장에 나온 지 어언 35년, 어느새 75 됐습니다. 참 다 가정주택. 가정주택이고 동해 안에는 우물 있고 동해 안에는 우물 있고 다 그랬어요. 저 집에는 매일 저 집에는 소고기집이고 저 집에는 국수 팔던 집이고 변해도 할머니 자리만큼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북식 녹두전 맛도 변함없고요. 오가는 사람들이 다양해도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 태반이어도 할머니는 요동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일손 놓고 쉴 때도 될 것만. 집에 있어도 너무 좋아요. 안에서 사람 고용하고 놀기도 놀고 농구도 웃기도 웃고 이래서 하는 게 그리 세월로 보내는 게 낫지. 시장 역사는 이렇게 한 점 한 점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에서 길 건너면 보수동 책방 골목. 허기 가시면 이제 마음 채웁니다. 골목 어귀부터 종이 냄새 가득하네요. 세월 쌓인 책들은 헌 주인 잊어버리고 새 주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경야독하던 시절, 책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10년 전까지만 해도 책방 골목은 홍보가 필요 없이 장사가 잘 됐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 시계의 정적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꺼진 텔레비전은 문명을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 젊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고미술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수집, 고서 수집을 주로 하셨는데 책방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 가볍게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된 거예요. 외국 유학하다 IMF 외환위기 때 귀국한 양수성 씨는 시일로 꿰맨 한적본과 개화기 이후 들어온 양장본 서양식 고서를 취급하는 서점 주인이 됐습니다. 이게 100년, 1906년도에 나온 그 대한매일신보거든요. 뭐 지금으로 한 106년 전에 나오신 거죠. 뭐 상태는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한 편이고요. 이 귀한 고서들을 잘 보관하고 정리하는 것이 헌책방 노하우인데 젊은 사장은 머릿속을 컴퓨터로 정리합니다. 뭐 예전에는 아날로그 똑똑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디지털 바보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가슴이 아플려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책방 골목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뭐 6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책 하면 잠시 생각을 하고 바로 빼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많이 계시죠. 바로 그런 능력자 김종훈 씨. 전부 12,000원. 이건 끝이에요? 이거 몇 권짜리야? 아, 이거 두 권짜리 빠져. 두 권짜리. 아, 두 권짜리 맞아? 네.
책 사러 이 골목 자주 드나들다 아예 책방 인수한 지 35년. 옛날에 자판에서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들어와서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번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세대에 내가 겪은 거는 어려웠던 시절 있잖아요. 이게 한참 민주화 운동하고 할 때 이 골목에서 이제 그 데모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여기 뭐 오면은 좀 숨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책이 귀해서 학생들이 와서 그 대학 교재 같은 거 있죠. 저런 이제 맡겨놓고 또 2, 3일 있다 왔다 찾아가고 그런 기억도 있고. 요거는 안에 낙서가 많아요. 낙서가 많이 돼 있다고요? 네, 근데 뭐 헌책이라고 이렇게 이 정도면 헌책이 이 정도면 깨끗하지 뭐. 자기가 자기 소감을 써놓은 것이네. 아가씨도 있고 여기 또 쓰세요. 그러면 되지.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할지를 너무 생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 뭐 안에 있는 거 유력한 것 같은데요. 줄도 쳐 있고. 그래서 좀 2,000원 깎아주셨습니다. 아, 좋은 내용이 써있는데 오히려 깎아주셨네요. 네.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잊을 것들을 잘 분별하라고 헌책들은 오늘도 주인을 기다립니다. 2012년이 저물어갑니다. 오늘도 올해도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올 한해 참 안 좋은 일은 참 용광로에 다 불태워버리고, 다가오는 새해 개산년에는 좋은 일만 있고. 올해 되게 힘든 일 많았거든요, 집에.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되게 힘들었고 가족들 간에도 그랬는데, 이제 내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자입니다.